교재 3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벤트 루프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 요 내용입니다. console log before, addition async, 다음에 이렇게 callback을 하나 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console log after 있고, 다음에 이 callback을 주는 addition async라고 하는 펑션은 위에 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set timeout도 있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죠? 콜백을 호출하고 콜백이죠. 전달된 콜백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니까 요거잖아요. 1과 2를 합친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 리졸트에 3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리졸트 컨솔 로그가 리졸트 3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비포 애프터 리졸트, 비포 애프터 다음에 리졸트 이렇게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요거예요. 보시면 이벤트 루프가 있고, 첫 번째 먼저 이벤트 루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 이벤트 루프로 끝나요. 1번도 1번에서 시작해서 10번에서 끝나는 거죠. 이벤트 루프에서 컨트롤을 먼저 컨솔 로그로 호출하고, 그죠? 컨솔 로그는 얘를 비포를 출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을 add async, 위에는 addition async로 돼 있죠. 그죠? addition async로 돼 있는 게 그림에서는 add async로 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전달하고, 얘는 다시 set timeout을 호출하고, set timeout은 바로 return합니다. 바로 4번 컨트롤을 전달해 버려, 다시 돌려줘 버려요. set timeout은 하니 그럼 뭐냐니까, 얘는 브라우저랑 소통하는 게 얘의 역할입니다. 요거는 약간 미묘한 건데, 요것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add async는 얘한테 컨트롤을 줬다가 바로 돌려받아서 다음번으로 넘어갑니다. console log after로 전달하게 되고, 얘는 after로 출력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그 밑에는 없죠. 끝나버렸으니까 컨트롤을 이벤트 루프로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set timeout이 끝나게 되면은, 일정한 시간이 동작하게 되면은 브라우저가 이벤트 루프에게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브라우저가 전달한 이벤트를 받아서 거기에 할당되어진 콜백을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브라우저가 거기에 할당된 콜백이라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이 펑션을 호출한단 말이죠. set timeout은 시 호출하는 콜백이 이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도 콜백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콜백입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콜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콜백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이것을 콜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보면 A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아규먼트가 둘 이상일 경우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콜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가 하나, 두개 있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로 펑션 들어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것을 콜백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거는 좀뭐좀 이론이 있어요. 안 본다는 의견이 대세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콜백은 항상 제일 마지막 아규먼트로 전달된다는 거. 자, 어쨌거나 set timeout은 set timeout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로부터 이벤트를 전달받게 되면은,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게 호출되는 겁니다. 호출되어서 그것이 호출된 부분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callback a 플러스 b 요 펑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게 끝나게 되면은 callback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다시 console log result 플러스 result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실행을 하게 되고, 요 부분이 다시 요 부분을 호출하게 되죠. 그죠? 왜냐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바로 이게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set timeout이 얘를 호출하게 되고, 얘가 얘를 호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일을 끝나게 되면, console log로 끝나게 되면은 제어권이 다시 얘한테로 전달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벤트 루프로 제어권이 전달되게 되고, 그죠? 그것이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간단한 것도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복잡한 듯하죠. 이벤트 루프를 완전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작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와 큐와 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냐니까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루프 익스플레인 들어가는 글이에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 시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힙이 있고 스택이 있고 그리고 이벤트 루프 개념 콜백 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콜백 큐 이게 여기서 이벤트를 가진 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웹 API, 브라우저가 지금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다루고 있는 부분. 자바스크립트 엔진 이벤트 큐, 이벤트 루프, 콜백 큐라고도 표현하죠. 이벤트 온 클릭에 할당되어진 어떤 펑션이 있을 거고, 온로드에 할당되어진 온로드라고 하는 이벤트에 할당되어진 펑션이 온로드. 그리고 온단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할당되어진 어떤 펑션이 온단, 이렇게 콜백 큐가 있고 이렇게 콜백들을 서로 각기 호출하는 거죠. 힙과 스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택이에요. 스택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다 힙입니다. 더미, 창구라고 합니다. 창구고 여기는 작업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요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들이 있어요.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어요. 에피소드 지금 11번이 잡이고 이벤트 루프 미디엄 여기 주소 여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링크 호출해서 열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밑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건 한 30분 분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벤트 루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볼 텐데 먼저 메인 펑션을 보죠. 그러면 메인 펑션 해서 메인 펑션의 console log a 하고 set timeout 있고 set timeout에다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로 대기 시간 minimum time입니다. minimum time minimum 스펠링이 틀렸네. 스탠바이 타임. 다음에 컨솔 로그 C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인을 돌리게 되면은 노드 테스트를 돌리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보시면은 A, C, B 순으로 나옵니다. 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다음에 B가 나온단 말이죠. 보면은 미니멈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A, B, C가 아니고 A, C, B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봤던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있어요. 요번에는 요겁니다. 똑같이 function main, console log a이고 똑같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learn while loop for n seconds라고 해서 또 3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을 여기다가 규정하고 있죠. 그죠? 이 펑션의 위치는 뭐 메인을 호출하기 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위에 있는 것이 좀 더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겠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요게 시간을 3초가 지난 뒤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C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가 있고 제로가 있고 그리고 3초가 지나서 C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 B, C 순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여전히 A와 3초 동안 기다려서 C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B가 나올까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면 알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A가 나오고 3초가 기다렸다가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대기 시간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끝날 때까지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끝나고 얘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림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왼쪽에 콜 스택이라는 게 있고, 그죠? 브라우저 API가 있고, 제일 먼저 이제 메인이 들어가게 되고, 그죠? 메인이 들어가게 되고, 메인이 그 다음에 이제 컨솔 로그 A, 이게 뭐예요? 컨트롤 이동하게 되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좀 중간 단계는 빠져버렸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컨솔 로그 A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빠져나가 사라지게 되죠. 스택에서 그 스택에 들어갔다가 다시 스택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스택에 메인은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아요. 메인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코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set timeout에서 function 여기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인이 들어가게 되고 스택에 그 위에 console log A가 들어가게 되고 얘는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한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죠. 다음 두 번째 얘가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자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얘는 자기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로라고 다 했습니다만 얘 자체가 어싱크란 말이에요. 어싱크. 그러니까 이걸 호출하기 전에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게 요 그림이에요.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컨솔로그 B 하기 전에 얘는 빠져나오고 다음에 컨솔로그 C가 다시 세 번째 자리 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얘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그런 다음에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들어간 것이 이거죠. 세 번째 얘가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메인에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럼 메인도 빠져나와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얘가 빠져나오면서 웹 브라우저에다 뭔가를 요청한다는 거죠. 최소한 0초 이상 기다렸다가 요만큼을 이걸 실행을 하라는 것이 웹 브라우저에게 요청됩니다. 최소한 0초 있다가 기다렸다가 나에게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얘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로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얘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남겨둔 부분이 이 부분이 이그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그림에서 이그잭이죠. 그죠? 그래서 메인까지 빠져나오고 나서 콜 스택이 완전히 비고 난 다음에 이그잭이 브라우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콜 스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실행되는 것이 이 부분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컨솔 로그 B. 그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는 건 언제예요? 메인이 종료되고 난 뒤에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모든 어싱크는 그렇습니다. 모든 어싱크는 그래요. 완전히 스택이 다 비고 난 다음에야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가 run while loop for n second에서 3초간 기다렸다가 하는 거였죠. 그죠? 어떤 거냐니까 이번에는 이거입니다. 보시면은 3초 기다렸다는 거. 첫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들어가죠. 그 다음에 console log A 들어갔다 나오게 되고 얘도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되고 그죠? 웹 브라우저로부터 뭔가를 대기를 기다리는 거죠. 브라우저로부터 소통을 받은 다음에 브라우저로부터 이벤트가 전달되면은 이게 지났다는 이벤트를 전달받게 되면은 이걸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exec라고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exec라고 이름을 잘 붙여놨네. 위에도 붙여놓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는 exec라고는 안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이그잭이라고 붙여놓을게요. 디스플레이 아니고 이그잭.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름 바꿔놨습니다. 디스플레이 대신에 이그잭을 넣었어요. 왜냐니까 그림에 지금 이그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어쨌거나 보시면은 이그잭 되어있죠. 펑션. 그러니까 이벤트 웹 브라우저로부터 시간 0초가 지났다는 메시지 이벤트를 받았을 때 실행할 콜백 이름이 이그잭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것을 큐에다, 콜백 큐에다 넣어놓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콜백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그잭시 메시지 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이그잭시 0초가 지났습니다라는 걸 받게 되면은 이걸 실행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봤던 그림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그잭시라고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그잭시로 돼 있죠. 우리 원래 이름은 디스플레이로 돼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돼 있는 것을 이그잭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시면 메인이고 제일 메인 돌아가게 되고 첫 번째 요 앞에 또 그림이 없나요? 첫 번째 메인 들어가게 되고 메인이고 그다음에 console log a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set timeout 얘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그다음 얘도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얘는 3초간 기다리라는 펑션이잖아요. 이 펑션. 이 펑션은 뭐예요? 이 펑션은 웹 브라우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 콜백이 아니에요. 콜백이 아니고 블락킹입니다. 싱크로너스고 싱크로너스이고 다른 말로는 블락킹 방식이고 다른 말로는 슬리핑 방식. 3초간 잠자는 거예요. 3초간 자고 일어난 뒤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0초고 얘는 3초인데 얘가 얘보다도 늦게 실행되는 이유란 말이죠. 얘는 웹 브라우저와 우리 컴퓨터, 우리 시스템, 우리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 어싱크로너스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싱크로너스는 크로너스 must be a communication입니다. communication between application. our application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our application and the kernel. 주로 kernel이죠. kernel or 뭐 outer system. outer system such as server 혹은 뭐웹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다 브라우 우저 혹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다 아우터 시스템인데, 근데 아우터 시스템과 우리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어싱크로너스한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게 다 우리 어플리케이션 내부잖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3초간 기다리는 거는 싱크로너스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run while loop 얘가 올라가고, 얘가 3초가 지나고 난 뒤에 메인하고 다 이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요두 개가 이것도 빠져나오고 메인도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요 이그잭 얘가 들어가서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